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뭔가 전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제네시스 GV80 6인승 모델이거든요.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처럼 2열 공조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3존 공조 시스템이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있는 공조 시스템과 풍량 조절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에서 풍량을 컨트롤할 경우 운전석 쪽 1열 공간에도 풍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풍량을 컨트롤을 해보면은 자, 뒷좌석에서 풍량을 컨트롤하면 앞좌석 공조기에서도 풍량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열 공조기에서의 온도는 독립적인 온도 조절은 가능한데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가 온도가 약 25도 정도, 왼쪽은 20도 오른쪽은 25도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 뒷좌석에서는,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개별적인 온도 설정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온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독립을 제공을 하지만 이렇게 풍량 조절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독립 형태가 아닌 1열 공간과 함께 풍량이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계시는 분들 또는 그 밖에도 2열 공간의 자녀분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분들이 아빠 나 바람이 너무 약해 하면서 뒷좌석에서 공조기의 풍량을 컨트롤을 해버리면 덩달아 1열에서도 풍량이 세짐으로 인해 난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 제조사 측의 이런 상품성 개선을 통해 독립적인 풍량 시스템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아쉬웠던 2열 공조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을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 확실히 독립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GV80의 상품성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 사양임에도 다양한 옵션 사양들을 다 갖추고 있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기타 외에 GV80 쿠페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식을 비롯한 쿠페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보다 관련된 정보는 제네시스 GV80 클럽을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